여기 어때요? 여기는 천장이 참 높네요. 그쵸, 높죠, 층고가. 그래서 소리가 살짝 울리긴 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탁 트여갖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스튜디오인데, 여기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여기가, 예, 콘솔인 안녕하세요. 거죠, 콘솔.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인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여기가 오늘 대기실. 정말 나는 처음 봤어요. 우리 이렇게 얼굴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코가 너무 너무 낮은데? 낮아. 이원이는 코가 너무 낮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없는 걸로. 얘는 맨날 없고. 이렇게 해주는 거. 바로 완전 다른 사람을 창작자세. 이렇게 예쁘게 오늘 웃는 일 많으라고. 네. 여기 대기실, 여기 조승우 씨 대기실인데 마음에 드세요? 여기 좋아요. 제가 음료도 종류별로 그러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물한병 드셨네요. 네,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트장으로 들어가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예, 들어오세요. 자, 이게 또 세트장 투어도 제가 시켜드렸고, 자, 이제 심호흡을 하고 네. 들어갑시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와 수다.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6번째 배우와 수다 주인공. 이분은 정말 명품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명배우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명당이다. 배우 조승우 씨입니다. 조승우! 와, 드디어 배우와 수다의 조승우 씨가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와 수다의 조승우와 수다. 지금 라임이에요? 네, 맞춰 한번 맞춰봤어요. 드디어 왔어요. 진짜 모시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내부자들 때는 배우와 수다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6번째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고, 얼마 전에 그 명당 무비토크 라이브에서 뵀는데, 네. 그때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요? 그쵸. 단독이고, 사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조승우 씨가 단독 인터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인터뷰요? 예, 이게 한 시간 동안. 예전에 예. 이문세 선배님의 오아시스라는 MBC 토크쇼.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예, 거기 나갔었거든요. 예. 나갔는데 저 나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 조기종영 했었어요. 예. 시작부터 너무 슬프네요. 예. 많이. 이문세 씨께는 제가 심심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지내세요. 예, 저 너무 팬이에요. 콘서트 갈 거예요. 아, 진짜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조승우 씨가 지금 사실 오늘 배우와 수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냐고 저희한테 확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1시간 동안 만날 수 있냐. 3분 전까지 무비 토크를 보고 있다가 들어오셨대요. 디켄즈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전 세계? 자, 각국의 조승우 씨팬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글만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승우 씨 팬들이 전 세계 다 있잖아요. 네. 댓글창이 정말 빠릅니다. 자, 그나저나 말이죠. 지난회 주인공이, 25번째 주인공이 조인성 씨였어요. 네. 조인성 씨가 조승우 씨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보시죠. 평소에 조인성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예. 두 분이 클래식이라는 작품을 예전에 같이 그쵸, 하셨었는데, 예. 그 이후에 평소에 조인성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멋진 배우.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배우. 정말 찬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디카프리오. 그럼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자, 조인성 씨가 디카프리오면 조승우 씨는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오션스 일레븐에도 나오고, 벤자민 버튼, 브래드 브래드 피트요? 피트.
브래드 피트. 그분은 연세가 많지 않아요? 그럼 바꿀게요. 그 형님이 그 형님이 제가 알기로 63년생이신 네. 걸로 알고 계시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분의 그런 눈빛, 깊이. 아유, 제가 감히. 멋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요. 라이언 고슬링. 좀 젊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음에 드세요? 예. 근데 사실 조승우 씨는 조승우 씨예요. 그 어떤 누구도 비교 불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예. 자, 지금 야자 중이래요. 윤세희님은 야자 중인데 몰래 보고 있대요, 폰으로. 그리고 20대부터 좋아해서 지금 40대 중반이 됐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이런.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고, 조승우 씨. 예. 오빠야말로 연기갑, 외모갑, 세계 최고의 배우. 만인 연인님께서 네덜란드에서 지금 보고 있대요. 오. 예. 암스테르담인가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HSP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타이완 팬. 진짜 이분은 중국어로. 네. 맥데이먼이래요. 맥데이먼. 맥데이먼. 나이대가 좀 맞나요? 아니, 한참 형이죠. 그래요, 그분도 형이야. 자, 이제 그만. 그냥 조승우 씨는 조승우 씨인 걸로. 여기는 네. 우리 배우와 수다 물 안 줘요? 물 드릴게요. 물 좀 주세요. 자, 물 좀 주세요. 네. 저희가 안 드리는 거 아, 저 안에 있었고 제가 안 챙겼구나. 센스 없게. 저희는 다 셀프예요. 본인이 마신 물은 본인이 들고 왔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물. 목이 바짝바짝 타는데 너무 계속 혼자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물 멋있다. 물 주세요. 예. 환경을 생각해서 매니저분께서 조승우 씨의 텀블러를 네, 딱 들고 오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남자군요. 맞아요. 근데 저기 이제 상호가 있어서 던져봐. 내가 멋있게 잡을게. 자. 브라보. 조승우 씨가 계시는 이곳이 명당입니다. 일단 물을 드세요. 네. 자, 지금 뭐 반응 너무 뜨겁고요. 중국말 1어, 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도말 같기도 하고 지금 다양한 언어로 올라오고 있는데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성 씨에 대한 극찬해 주셨고 요 다음 주자 누군지 모르실 텐데 네. 조승우 씨가 이제 방송 말미에 다음 주자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네.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배우와 수다. 사실 좀 전에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승우 씨가 11시에 잡니다. 맞습니까? 아, 그건 조금 그 진짜 많이 피곤했을 때고요. 진짜 많이 평소에는 보통 한 12시에서 한 12시 15분 사이 정도? 특별히 루틴인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졸려요. 아, 졸리구나. 제가. 예.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시간쯤 되면. 그 정도로? 근데 그거 복이에요. 맞아요. 불면증이 그럼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잠 잘 자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박제된 외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박제. 박제. 그러니까 데뷔했을 때랑 얼굴이 똑같다는 거죠. 아니에요. 많이 나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닌 걸로 하고요. 너무 예상 가능한 리액션을 하시잖아요. 제가요? 이미 자 뭐 이런 걸로. 그러면 바꿔볼게요. 저는 새로운 거 저도 좋아하니까. 자, 안 하고 네. 이제 오!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자, 사실 이제 조승우 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팬분들 그리고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 좀 조승우 씨의 인터뷰, 조승우 씨의 방송을 좀 긴 시간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정말 큰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뭐 지금 하트를 눌러주고 계세요. 그때 우리 무비토크 때 예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몇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하트. 한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한 지 9분 됐거든요. 한 1000? 1000개? 조승우 씨인데.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2000개? 70만 7천 개입니다. 진짜 리얼로 놀라셨어. 71만 됐네요.
72만 대가 이거는 들어오신 분 한 분당 하나만 누를 수 있어요? 아니 천 개도 누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네. 눌러야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하트를 네. 그 조승우 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누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동안에 이제 방송에 이제 많이 그 인터뷰 단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네. 저희가 유독 조승우 씨의 클로즈업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캡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맛보기로 한번 쭉 클로즈업 들어와 볼게요. 자, 오,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어? 요 표정 너무 좋아요. 어디죠? 요 표정, 어, 호기심의 표정. 어, 좋아요. 어. 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캡처를 뜨시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있죠? 손 한번 이렇게. 자, 캡처 완료 됐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고마워서 네. 이제 곧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생중계로 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작선,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무 말에 다 줄이는군요. 작선이 뭐야. 작선을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조승우 씨가 촬영이 있는 날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꼭 하는 게 있죠? 아, 촬영을 하기 출발... 그 메이크업 받으러 가기 한 시간 전에 예, 예. 있습니다. 바로 밥 먹기. 밥 먹기. 예. 밥 중에서도 시리얼. 시리얼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리얼 어이구야. 시리얼 세트를 어떤 맛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양한 맛이 있는 시리얼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오트밀만 먹는데. 그래요? 본인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트밀, 오트밀. 이거 오트밀 맞죠? 맞나? 응,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봐, 영양소가 얼마나 높은데요? 그렇군요. 여기 오트밀도 있고. 와,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이거 하나하나씩 뜯어서 위에 말아 드실 수 있게. 흥행 기운이 솟아나요. 그거.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거 받으면 제가 늘 부탁을 드려요. SNS에 인증샷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SNS를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신에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출근길, 퇴근길 이런 걸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찍어서 저희가 알아서 우리 본인 SNS 올릴게요. 자, 요거. 자, 요쪽인데요. 본인 카메라. 예, 이, 어, 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거기도 좋아요. 자, 우리 조승우 씨. 자, 여러분 캡처해서 여러분들 SNS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꼭 챙겨 드시고요. 네. 요 짤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광고 띄워드립니다. 나라가 들썩이는 땅, 왕도 바꿀 수 있는 땅. 그것이 어딘가. 재물터요, 벼슬터요, 부손벌터요. 바로 그 털을 잘 잡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오시오. 수사님,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주시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것.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고맙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런 땅을 아는 놈이 이리도 없단 말이냐.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체의 터. 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 정말 이 광고에서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이 정말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스튜디오로 오시는 길 오고 싶으셨나요? 여기 안에서 예, 이 길. 어, 여기 오고 싶어요. 하, 여기 명당입니까? 어, 예, 명당이네요. 어, 지금 좋아요. 박재성 씨. 어, 자, 지금 눈빛 보이십니까? 옵니까? 왜냐면, 네. 여기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고, 저 앞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괜찮습니다. 마치 밀림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사슴이도 여기 있고 좋아요.
진짜 누가 천재지간 아니랄까봐 이 여러분, 이 예리함 지금 느껴지시나요? 오늘 밀림에 오신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거칠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 꽃화분처럼 말라 비틀어질지도 몰라요. 아, 여기 진짜 말라 비틀어진 게 하나 있네요. 아니, 누가 저거를 저기다가 뒀어요? 꽃화분이 너무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 진짜? 네. 큰일 났네요.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꽃화분이. 너무 가엽소라. 이거. 가엽다. 아니, 이게 다 나머진 좋아한데 이렇게 생화가 하나 껴가지고. 네. 지금 쭈님께서 언니 완전 초밀착 인터뷰 해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시간 동안 조승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V앱 조승우 씨 하트 100만 돌파했습니다. 와. 야,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 시간에 100만 돌파면 제 생각에는 오늘 조심스럽게 500만도 노려볼 만합니다. 배우와 수다 사상 최초로. 정말요? 예. 500만 한번. 실검도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실검 10위 올랐어요? 조승우 실검 10위 오릅니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내가 매번 올 때마다 누구한테나 다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다시 보기 다 한번 보세요. 아, 네.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진 않아요. 오늘 지금 제가 너무 기뻐요. 제 이름이 실검에 올라간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래요. 조승우 씨. 네. 일단 10위니까 여러분 조승우 또는 명당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실검 검색하시면서 하트는 지금 12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 12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한번 500만 가봅시다. 네. 도전. 도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100만 돌파했으니까 뭔가를 좀 되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천재지간 박재상 씨 모시면서 추석이 이제 추석의 명당을 곧 만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때 여러분들이 선물로 쓰시라고 네. 저희가 예쁜 스티커를 준비해봤어요. 그 스티커가 나오면 조승우 씨가 거기에 맞춰서 표정만 딱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스티커 주시죠. 아, 너무 풍성한 추석 되세요. 여기입니다, 중앙. 여기. 자, 풍성한 추석. 풍성한 추석 되세요. 와. 좋습니다. 와. 자, 요거 일단 100만 돌파 기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200만, 300만, 400만 계속 있어요. 아, 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승우 씨와 함께, 지금, 500만 가자라고 지금 다들 너무 사랑스럽다고 옷도 오늘 너무 이쁘다. 배우님 추석 때 뭐 하세요? 무대 인사도 옵니다. 무대 인사. 네. 극장에 가시면 극장에서 봬요. 우리 조승우 씨 만날 수 있고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고 싶게 만드는 길이 명당이라면 저는 조승우 씨를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명인. 감사합니다. 명인. 조승우. 자, 관객들이 보고 싶은 배우,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배우 1위, 조승우 씨. 그래서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명인 조승우, 이선자 본좌. 네. 자, 이선자 본좌신데, 이선자 뭔지 아시죠? 이선좌. 네. 본인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선좌. 말씀해 주시죠.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아, 네. 아이고. 저 이번에 치킨 앤 아이들. 네. 그것도 11월에 만나잖아요. 네. 저 그거 진짜 예매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다 선택된 좌석뿐만 아니라 그냥 매진이더라고요, 다. 조승우 씨가 나오는 날이. 아, 그게 저희가 그 한 2주 정도 차만 오픈을 한 거예요. 아니, 앞으로 계속 티켓 오픈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2주라도 저는 공연 3일 하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티켓이. 공연 무슨? 저도 10월에 콘서트 하거든요. 그랬어요? 예. 아이고. 10월에 하는데 많이 남았어요? 많이 좀 보러 와주세요. 감사해요. 네. 예. 저도 가죠, 뭐. 저도 진짜요? 초대해 주세요. 아이고야, 조승우 씨가요? 뮤지컬 콘서트인가요? 아니요,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 콘서트. 예. 그냥 보는 걸로. 진짜로요?
사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초대할게요. 제가 네, 티켓을 네. 제가 사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제가 예매해야 될 거를 눈치 없이 그게 무슨 센스 없이 저 그때 조승우 씨가 조승우 씨 공연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보답하는 의미로 아, 네.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선자 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이선자의 본자이면서 연기 본자 그래서 이선자 본자라는 코너명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어떤 것의 본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네. 제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네. 얼굴 본자? 아니죠. 아, 이게 쑥스럽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우리 조승우 씨는 여러분 수투 본자입니다. 수투 본자. 과연 왜 수투 본자인지 스틸 준비했습니다. 주시죠. 아, 내부자들이죠? 네. 내부자들에서 정말 저렇게 타이를 풀러 헤치고 있는데도 저 장면 저 어떤 장면인지도 떠오르는데 네. 저 수트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응. 감사합니다. 그 본인이 늘 수트를 한 몇 벌 정도 갖고 있어요? 제 수트요? 네. 세 벌 있습니다. 세 벌밖에 없어요? 수트는. 수트는 세 벌. 근데 안 맞는 게 두 개 있어요. 지금 체중이 좀 변해서? 네, 체중이 좀 늘어서 안 맞아요. 그럼 결국 한 벌이 한 벌 있습니다. 한 벌, 단벌 신사신데 작품에서 이렇게 수트가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은 이 역할, 검사 역할이었죠. 내부자들에서. 네. 우민호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조건 1순위는 조승우였다. 근데 조승우 씨는 처음에 고사를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세 번 거절했습니다. 세 번.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기로 한 이유는? 감독님이 너무 열정적이시고 감독님을 직접 뵀는데 감독님의 그 진심이 정말 진심처럼 느껴져서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처음 맞는 검사 역할이고 또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 좀 능력 밖의 역할인 것 같다고 거절을 했는데 감독님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했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게 좀 굉장히 세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룬 작품인데 작품이죠. 그런 모습들이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인간 조승으로서 그런 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때는 좀 거부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조승우 씨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승우 씨는 그 진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진심. 네. 그 우민호 감독님의 진심이 조승우 씨의 마음을 움직였고 네. 그리고 그 역할이 나한테 어울리나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비밀의 숲에서 또 한 번 검사 역을 맡습니다. 네. 황시목 검사. 정말 레전드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또 스틸을 준비했어요. 보시죠. 아... 황시목 정말 지금 노타인데도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이런 말 어떨지 모르는데 굉장히 섹시하고 멋지고 사실 이번에 명당도 직관으로 나오잖아요. 네. 직관은 사실 땅을 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 내가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직관이. 저 형은 지성형이 더 멋있습니다. 지성 씨도 멋지고 조승우 씨도 멋지다라는 의미로 하트 200만 넘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넘어서 사실은 220만이 넘었어요. 와. 승우 씨.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진짜 여러분 큰일 하고 계시는데 500만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500만이 된다면 조승우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경림 씨를 꼭 껴안아 드리겠습니다. 저를요? 네. 그러면 나만 좋은 건데? 모두에게 전해지겠죠. 아, 네, 저의 기쁨이. 지금부터 하트를 안 누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죠? 제가. 아! 이거면 되겠다. 앞에 카메라를 보고 한번 꼭 껴안아 주세요. 아,
지금 하면 안 되죠. 500만 됐을 때. 500만 됐을 때. 지금은 스티커를 준비해놨어요. 200만짤 생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아이고야! 왜야? 딱 지금 저 맞춰볼게요. 좋아요? 저희가 맞출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입니다. 아, 대박이다. 여러분, 추석 선물로 과일보단 이 사진을 보내세요.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과일을 보내야죠. 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조승우 씨 팬들에게는 과일보다 이게 훨씬 좋죠. 네. 자, 그리고 또 그 비밀의 숲 인터뷰 때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시상식이 비밀의 숲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십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즌5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황시모 검사가 시즌5까지 만약에 이렇게 제작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는... 흰머리 날 때까지 멋있죠. 그것도 너무 멋있죠. 네. 빨리 그럼 제작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네. 무슨 말을 못하겠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라이프도 너무나 재밌게 봤지만 작가님 빨리 이제 비밀의 숲 2로 지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고생 많으셨고 그거 아세요? 우리 조승우 씨가 드라마가 잘 되면 영화계에서 굉장히 긴장을 한대요. 드라마만 할까 봐. 아. 그리고 영화가 대박이 나면 뮤지컬계에서 발을 동동 구른대요. 영화만 또 할까 봐.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메비우스 띠처럼 각 분야에서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조승우 씨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세 영역을 다 섭렵하고 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탑은 승현이가 탑이 어머 빅뱅의 탑 어머 어떻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개그였는데 요거는 다시 보기로 보면 빵 터질 것 같아요. 조승우 씨 자기 전에 이빨 닦다가 생각나면 재밌을 거예요. 분노의 양치. 제가 되게 예뻐하는 동생이거든요. 타짜 2도 나왔고 해서 갑자기 탑 그러니까 승현이 생각이 딱 나네요. 승현이 잘 있지? 네, 잘 지내고 조만간 봐. 밑도 끝도 없는 영상 편지 있었어요. 이제 제 진행 패턴을 다 읽었죠. 내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영상 편지 부탁하려고 그랬거든요. 천재 직관일세. 대단합니다. 조승우 씨가 제 패턴을 다 읽었어요. 저 분발해야 됩니다. 오늘. 네. 새로운 도전이야. 경림아 정신 차려. 새로운 도전이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을 함께했던 백윤식 씨와는 이번에 명당에도 함께하셨고 또 타짜에서도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재명 씨도 세 번째 작품이고. 네. 이렇게 함께하다 보면 진짜로 흥행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그 굉장히 더 짜릿할 것 같아요. 함께 이제 만났을 때 잘 되면 네. 그 기운을 같이 느끼는 거니까. 백윤식 선생님이랑 세 번째 작품인데 이제 두 작품은 타짜와 내부자들은 엄청난 흥행을 했고요. 그렇죠. 네. 이번 작품도 같이 하게 돼서 선생님만 믿고 있습니다. 백윤식 선생님과 조승우 씨의 조합은 늘 옳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흥흥소아님이 배두나 언니 이거 보고 있다고 지금 아 그래요? 배두나 씨가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 진짜요? 아, 또 비밀의 숲 아니 아까 아닙니까? 두나 씨가 문자 왔거든요. 볼게요 이러면서 아 진짜요? 배두나 씨에게도 밑도 끝도 없이 영상 편지 어디 보고 할까요? 여기 저희 하는 말투로 해도 되나요? 그럼요 두나 찌 봐줘서 고마워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두나 찌. 우리 배두나 씨 짱. 두나 씨 지금 보고 계시다면 자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나 씨 아이디를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아마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두나 언니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댓글에서도 서로서로 막 인사하고 그러시는데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우와 두나 씨가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오. 누나 올렸어요? 오! SNS에 라이브를 링크를 걸었대요. 와. 두나띵 고마워요. 짱, 짱. 아, 그런 의미에서 배두나 씨도 곧 이제 겨울에 영화 개봉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배우와 수다 꼭 다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34번째 주인공으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진짜. 고마워요, 두나 씨. 두나 씨. 그가 이 대본엔 다른 내용이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니까 조승우 씨는 보면 함께했던 배우분들과 그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인연이고 정말로 꼭 만나야 할 운명이었다. 그래서 소중하다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 저도 사실 만날 때마다 느끼거든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경림 씨도요. 갑자기 이 분위기가, 제가 오늘 거칠게 진행한다 그랬는데 조승우 씨가 워낙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칠게 하지 마. 내가 지는 빛과 자, 불안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투 본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섹시 본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섹시 본자의 아마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니 사진 주시죠. 영화 타짜의 고니. 이 고니를 섹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 봐요. 하트 300만 돌파입니다. 야, 조승우 씨가 무슨 일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로 정말로 300만이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그 전에 다 만약에 보통 이 시간이면, 사실 이 시간대 100만이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0만이에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몸둘바를 모르시겠으면 스티커로 또 한번. 자, 이번에는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요? 주시죠. 아주 수월합니다. 명당, 추석엔 온 가족 함께 명당 보세요. 됐어? 좋습니다. 좋았어요. 완벽해요. 자, 오늘 뭐 스티커 부자 되겠어요. 우리 조승우 씨 덕분에. 세상에서 조승우가 최고야 님께서 안 벗었는데 왜 섹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노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섹시할 수 있죠? 어디서요? 아까 고니. 고니? 고니 완전 노출했는데요, 저? 아니, 저 사진. 아. 아까. 저 완전 홀딱 벗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다시 보기 하게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시 봐야겠다. 자, 우리 그 정말 조승우 씨는 어때요? 본인이 했던 필모 중에 고니가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역할이 더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입으로 그걸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영화 봤을 때 또는 드라마 봤을 때 참 이 역할이 섹시했다. 고민되죠?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 그러면 본인이 섹시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아이, 아니죠. 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난 하는데. 그런 생각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제 스스로한테 조금 야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막 하면 되는데 그 제가 좀 못해, 오글거려가지고 좀. 그러면 야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승우 씨는, 그러면 조승우 씨가 어떤 것 같아요? 고민이다. 오늘 고민의 연속이에요. 저는 되게 재밌을 땐 재밌고 재미없을 땐 진짜 핵노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그 중간 있는 것 같아요. 딱 좋으네요. 유잼과 핵노잼의 딱 중간에 있는. 오늘 유잼과 핵노잼 그 사이에 있는 조승우 씨가 과연 뒤로 갈수록 유잼 쪽으로 갈지 노잼 쪽으로 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운이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기운. 기운이요? 예, 노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유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전 딸기잼이요. 어! 노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예.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승우 씨 개그는 진짜 집에 가면 되게 웃겨요. 두 달 뒤에 생각나면 재밌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두 달 뒤. 예. 저희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하트 핵 유잼이라고 지금. 핵 허니잼. 허니잼. 아 그래 허니잼이 있었구나. 허니잼. 허니잼. 이거 뮤지컬하는 후배들이 알려준 건데. 아 그래요? 달콤한 잼. 허니잼. 예. 허니잼까지 가지셨어요. 자, 그 요즘 여쭤볼게요. 타짜가 2006년 추석 전에 개봉한 거 기억나세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추석을 앞두고 개봉을 해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이제 명당이 그 뒤로 12년,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느낌 좋은데요? 12년이나 됐다고요? 2006년이니까. 12년. 굳이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도가 그렇잖아요. 어우 12년이래. 내가 아까 친구라. 그랬잖아요. 얼굴이 박제된 것 같다고. 아유, 그대로예요 진짜. 아이고 본인 때랑. 큰일 났네. 자 이제 12년 만에 추석 이제 앞두고 이제 개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추석 때 이제 많은 가족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다 같이 멈추고 서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예, 네, 그렇죠. 그거 좀 치세요 실제로? 아, 저는 전혀 몰라요. 아 진짜. 근데 그걸 연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교육을 받기를 이거 치면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오락실 가면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렸을 때 오락실을? 거의 안 갔죠, 저는. 자동차 이것만 하러 다녔죠. 차만 하고? 그럼 어릴 때 뭐 했어요? 뛰어놀았죠. 뛰어놀고 오락실도 다방구 안 가고. 하고. 응? 다방구. 다방구. 어머.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조개싸움하고. 조개 싸움은 뭐예요? 그 놀이터에 보면은 다 백사장에서 온 모래를 깔아줘요. 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다 나와요. 그때 되면 동네 애들이 다 나와서 그걸 막 하나씩 파고 그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꼬막도 나오고 무슨 맘모스 뭐 이런 애들 막 되게 이렇게 쬐끄만 건 되게 약해. 이런 거는 그냥 이거 버려. 버려. 그 센 것들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해갖고 탁 치면은 이제 깨진 사람이 진 거예요. 저도 좀 놀았다면 놀았는데 조개 싸움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추억이 지금 새록새록 지금 큰일 날걸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다방구 나왔죠. 그렇죠. 조개 싸움 나왔죠. 저건 안 하셨어요? 비석치기? 아 서울 쪽은 비석치기였는데. 저 서울인데요? 서울인데 조개치기를 했다고요? 네. 어디에서? 아니 도대체 어디 놀이터가 조개를 깔아줘요? 서초동인데요. 서초동? 오, 나 은평구. 와. 거기는 비석치기 해갖고 이렇게 돌들을 세워요. 네. 그래갖고 돌을 자기 돌을 하나 들고 친구들이 세워놓은 돌을 쳐서 돌이 넘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비석치기.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게임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야 이렇게 은평구랑 서초동이랑 노는 게 이렇게 달랐구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네요. 각자의 문화가 다른 그렇죠. 놀이. 저 지금 혹시 서초동에 예전에 사셨던 분들 그 조개치기 하셨던 분들? 난 진짜 살다 조개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팽이찍기 막. 아 팽이찍기는 하지. 구슬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트. 추억이 새록새록 400만 돌파합니다! 조개치기에서 400만 돌파합니다! 이야, 대박! 자, 그러면, 와, 대박이다. 이야, 나는 진짜 조개치기.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스티커. 왜냐면 500만은 여러분들 꼭 안아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400만, 와, 놀랍습니다. 하트 주시죠. 아, 스티커. 아, 소원 빌기. 잊지 말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미나이다. 명당 대박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정말 다 잘되고 건강 챙기시고 조승우 씨 더 멋져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좋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자, 오늘 처음에 스티커 장인 되겠어요? 지금 점점 몸이 풀리면서 네, 적응됐어요. 적응됐죠? 어떡하지? 저희가 스티커로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괜찮아요. 더 있어? 더 있어? 어, 더 다운받으세요. 자, 좋습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게 없어요. 하트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점점 핵 유잼 쪽으로 가고 있다고. 댓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요? 예. 아, 조개는 먹어봤는데 쳐보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가끔 반칙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떡해. 다시 조개 싸움 얘기로 가자면 집에서 꼬막을 먹고 집에서 꼬막을 까먹고 그걸 씻어가지고 마치 거기서 주워온 것처럼. 네, 그러면 안 되지. 연기를 하는 녀석들이 있었어. 네, 꼬막은 저기 등에 피나요. 네. 손등에. 그리고 그 제일 큰 거 뭐죠? 피조개인가? 피조개. 이만한 걸 가지고 오는 애도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거기 놀이터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조승우 씨는 한 번도 그런 페이크 써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전 정직했어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잡혀가는 줄 저는 알았군요. 저는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에 있는 조개만 썼다.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아주 정직한 천재 직원 박재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타짜 전에 영화가 마라톤이었는데 사실 이 초원이도 초원이고 또 고니도 고니고 저는 놀라운 게 조승우 씨는 안 보여요. 초원이랑 고니 뭐 이번에 뭐 박재상도 그렇고 황시목도 뭐 그렇고 다 그렇지만 조승우 씨가 안 보인다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과찬이신데요. 아니 진짜로요. 특별히 본인만의 이게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노하우가 있나요? 그냥 집중해서 하는 거고요. 그냥 예. 보통 서울대에 수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 저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해도 거기 그 역할에 되게 깊이 빠져 있진 않아요. 일상생활까지 침범하진 않아서 뭐 메소드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아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다행히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빨리 놔줘요. 생활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참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천재지간 박재상은 보시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역할 자체가 요즘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떤 강하고 자극적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맡은 박재상 역할은 어떤 정적임 속에서 그런 강함이 드러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 같은 곳에 호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무한한 움직임들을 자세히 봐주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적인 곳에서의 강함.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 정말 센케라고 흔히 말하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아주 정적이지만 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그런 캐릭터인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명당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들을 정말 가까이서도 멀리서 드론으로도 막 찍어서 저는 그것도 큰 볼거리더라고요. 영상미가 정말로 훌륭하게 잘 나왔고 CG도 공을 되게 많이 들여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CG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퀄리티 높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 만족을 했거든요. 아마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명당 투어, 명당 코스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아, 그럼 좋죠. 예. 한번 같이 가시죠. 저랑요? 예. 왜 그래야 되죠? 아니 뭐 오늘 이렇게 함께 한 것도 인연이고.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예. 가서 이제 좋은 공기도. 예.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구례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5일인가 3일 연속 갔어요. 예, 그 정도로 맛있어서. 저랑 거기서 뼈다귀 해장국 먹고 뼈다귀 싸움 한번 해요. 어떤 뼈다귀가 안 부러지는지 내가 집에서 안 갖고 갈 테니까 거기서 먹고 뼈다귀 치기 한번 합시다. 아, 재치 넘쳤어요. 유잼이에요? 120점짜리. 아, 너무 좋아했네요. 재치 넘쳤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역시. 우리 또 조승우 씨와 함께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유머가 막 넘쳐가네요.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진짜. 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유머러스 한 사람 옆에서 더 유머러스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좀 덜 피곤했어도 지금 되게 제가 되게 오징어 된 상태거든요. 오늘 사실 아침 일찍부터 숱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제 영혼이 자꾸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컨디션이 좋았으면 제가 많이 까불었을 텐데.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뼈다귀 때문에. 뼈다귀 때문에. 아, 꼭 해야겠다, 뼈다귀. 뼈다귀 때문에. 예. 뼈다귀 싸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거 우리 저걸로 할까요? 공약으로? 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오! 자, 베이킹. 자, 이제 섹시 본자에 이어서 마지막 본자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500만 돌파입니다. 이야!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와. 자, 준비됐죠? 네. 지미 집으로. 아니, 요거 스테디캠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조승우 씨가 가서 꼭 안아주셔야 돼요. 감독님 남자분이라, 예. 자, 얼굴이 살짝 보여야 돼요. 살짝 뒤로. 좋아요. 여러분, 조승우 씨와 다 팔 벌려 안으셨나요? 500만. 잠깐만요, 조승우 씨. 네. 저 또 욕심나서 그러는데. 네. 오늘 한번. 네. 어디까지 가볼까요? 하트수. 하트수. 네. 말씀해 주시면. 사상 최초로. 1000만 한번 가볼까요? 그게 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맡겨야 되지만. 1000만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니면 700만? 네, 뭐, 예. 700만부터? 네. 제가 봤을 때는 700만. 아니요. 저는 조승우 씨는 가능할 것 같아요. 1000만 갑시다. 전 영화도 1000만 해본 적이 없어요. 될 겁니다. 저는. 1000만 한번 가볼게요. 네. 1000만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떨린다. 왜냐면 만약에 1000만이 간다면 배우와 쏘다 사상 최초인 거예요. 진짜요? 예. 정말이에요? 아, 진짜로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지금 네이버 관계자분들이 다 맞다고. 진짜요? 네. 우와. 만약에 1000만이 간다면 조승우 씨. 나 그런 부탁하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은데. 고르세요. 1번 남친짤. 2번 편협. 벌써 동공이 뭐지? 막 흔들려. 2번 명대사. 3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시간 좀 늘려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예, 걱정 마시고요.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건 노래인데 노래는 사실 뮤지컬 무대에서도 우리 또 조승우 씨가 많이 하시니까 직접 그 객석에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소나트 올라오고 있고요. 저장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정말 너무 많이 1000만 노래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조승우 씨. 네? 요거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천만 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댓글 쓰실 때가 아니에요. 하트 눌러야 됩니다. 지금 하트를 천만을 만들어야 될 이 상황에서 댓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 하트는 누가 누르나. 지금부터 하트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실검 체크도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교 뭐 난리 났어요. 윙크.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섹시 본좌 이어서 조승우 씨의 본좌 바로 감성 본좌입니다. 감성 본좌를 만날 수 있는 작품 클래식인데요. 스틸 준비했습니다. 아, 조승우 씨 저때 기억나죠? 머리숱이 되게 많네요. 예. 자, 클래식은 조승우 씨에게 어떤 작품이에요? 저한테 저한테 아주 소중한 작품. 그렇죠. 아니 진짜 네. 거의 조승우 씨를 그 전에 뭐 호화요도 있고 춘향단도 있고 많았지만 조승우 씨의 그 멜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게 했던. 아, 저 작품은 저한테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만들어준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어떤 사랑을 대하는 자세? 그런 어떤 가식적이지 않은 순수함?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저 작품 보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네. 아, 극장에서 보시면서? 네. 연기하면서도 많이 울었고 손예진 배우님이랑 예, 많이 울고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찍었던. 맞아요. 설레기도 했지만 네. 막판에는 막 몰아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정말 많이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 네.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조승우 씨는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눈물이 없는 편입니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많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맨날 공연 끝나고 울어가지고 그랬어요? 저희 팬들은 되게 저 울본 줄 알아요. 그 마음은 좀 아쉬워서? 아쉽기도 하고 뭐 고맙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예, 그 눈물의 의미는 되게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기분은 아마 본인만 아실 거예요.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른 감성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 무대에서 직접 팬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어떤 역할로 분한다라는 게 네. 대단한 감정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벅차기도 네.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대단합니다. 예, 한동안 좀 다양한 작품을 하셨지만 로맨스는 최근에 안 하셨어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조승우 씨?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언제 확답을?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하고 싶고 해야죠. 네. 늘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좋은 작품이 조승우 씨 손에 로맨스 작품이 가기를 바라면서 자 하트 650만 되면서 네. 조금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지금 오늘 이 하트 수가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잠시 후에 천만 맞이할 준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는 그러면 수트 본좌, 섹시 본좌, 감성 본좌까지 만나봤는데 과연 팬 여러분들은 사실 조승우 씨에게 가장 고마운 분들인데 팬 여러분들은 조승우 씨를 어떤 본좌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연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사연이 정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작가님이 눈이 좋은 분인데 안과를 다녀왔대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팬들에게 조승우 씨는 어떤 본좌인지 지금부터 조승우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옆에 마이크를 셀프로 네. 좀 올려주셔야 돼요. 어휴야 이거 잠깐만 나 진짜 삼촌인 줄 알았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무거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조승우 씨 저희가 라디오처럼 직접 아니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굳이 이걸 들어 올렸어야 했나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부터 라디오 부스로 변합니다. 주세요. 짜라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조승우 씨가 사연을 직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용 이라고 써있나요? 그리고 진행자용은 네, 제 거. 허지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야자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TV에는 드라마 신의 선물이 틀어져 있었고 배우님의 연기를 본 순간 우와 저 배우 짱이다 점점점 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뮤지컬 스위니 토드 프리뷰 공연 날 운 좋게도 C열 정중앙에 앉았는데요. 첫 넘버인 더 발라드 오브 스위니 토드가 흘러나오고 중간에 토드가 문을 팍 열고 등장하면서 같이 부르시는데 느낌표 4개 저는 봤습니다. 걸어 나오시는 순간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아 순간적으로 심장을 멎게 한 배우님을 그날부터는 배우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탈떡 출구가 없는 배우님께 입덕해 여전히 배우님을 보면 심장 통증을 느낍니다. 역시 조승우 배우님은 심멋 본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연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돌이인데 이렇게 나와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유유유유. PS 배우 와수다 팀. 배우 와수다 팀. 이렇게 섭외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꾸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유유. 꼭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많이 버세요. 최고의 덕담 아닙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너무 고맙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조승우 씨가 집돌인 걸 팬분들이 다 아시나 봐요. 아유, 알죠. 아시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뭐 홍보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많이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개가 저 지금 집 나간 줄 알아요. 왜 안 들어오냐면. 늘 집에 있던 분이. 네, 큰일 났어요, 지금. 아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 되잖아요. 큰일 났네, 지금. 예. 허지윤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조승우 씨를 보면 심장이 멎는다는 심맛 본자라고 정의해 주신 우리 지윤 씨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허지윤님도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꼭 적게 일하고, 돈도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승우 씨 음성이 진짜 좋네요. 좋은 건 알았는데 그런가요? DJ도 혹시 생각이 있으세요? 아 있었죠 당연히. 저 라디오 되게 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느리고 되게 졸린 목소리니까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새벽 3시 4시쯤 편성해가지고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좋다. 주무세요. 잠이 올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 ASMR DJ 계속 재우는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마 엄두가 안 나서 그랬지 않을까요? 새벽에 괜찮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온 국민 재워주고. 너무 가셨어요. 너무 갔죠? 자 다음 사연 한번. 윤수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우님의 연기를 볼 때면 항상 설레는 몽룡인의 15년 차. 와. 수능을 앞둔 고3 팬입니다. 우리 조승우 배우님은요. 특유의 느린 중저음 목소리와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애교로 팬들의 심장을 녹이는 스윗 본좌이십니다. 영화 내부자들 개봉했을 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는데 600만 돌파 공약이었던 프리허그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생 처음 학교도 아프다고 빠지고 아빠와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너무 떨려서 배우님 얼굴 보자마자 저 학교도 째고 왔어요 라고 말했는데 배우님이 학교를 째면 어떡해요 하시면서 특유의 느린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며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손은 덜덜 떨리고 다리는 풀리고 하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손을 내밀며 저 내일 베르테르도 보러 가요 라고 하자 배우님이 손을 잡아주시며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웃어주시는데 전 정말 제 심장이 솜사탕처럼 녹아버린 줄 알았어요. 요요 이 정도면 스윗 본자 틀림없죠. 여담이지만 그날 딸이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보고 싶다며 같이 가주셨던 저희 아빠도 프리허그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프리허그를 하셨다고? 그때 경림 언니가 인터뷰도 하셨답니다. 나 기억나요? 배우님 덕분에 힘들었던 고등학교 3년을 버틸 수 있었고 정말 다 포기하고 울고 싶을 때 연기하는 배우님의 눈을 보며 배우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제가 조승우라는 배우를 알게 되어서 또 배우님의 연기를 보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 씨가 그때 그 프리허그 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주시죠. 이 사진이에요. 지금 예, 프리허그를 하고 있고 저는 가려졌네요. 제가 진행했는데 저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지금 딱 보이네요. 네네네. 그죠? 조승우 씨, 이병헌 씨, 예, 내부자 될 때, 저 때. 아이고, 너무. 첫차 타고 올라오셔서 수입본자 우리 조승우 씨가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수지님. 고3이신데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 저도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준비 많이 하셨겠죠? 많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더 힘내고 더 건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원하는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능 보고 나면 내부자들도 볼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볼 수 있지. 민증 나오고. 그쵸,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가봅니다. 물 좀 드시고. 정말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하트는 850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난리 났다, 진짜. 이거, 저거 다 읽는 거군요. 요거. 조승우 씨 사연이기 때문에. 우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봉주. 저는 조승우 배우님 많고도 많은 팬 중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팬입니다. 제가 배우님께 입덕하게 된 건 영화 마라톤이었는데요. 당시 9살이었던 저는 영화관에서 마라톤을 보고 부모님을 졸라 DVD를 구매해 다를 정도로 돌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드라마를 보면서 이 배우 연기는 죽기 전에 실제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뮤지컬 헤드윅을 하신다는 기사를 접했고 그때 제가 대학교 조기 입학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생 첫 티켓팅을 검정고시 학원 수업 중에 했네요. 아이고야. 프랑스 유학생활 시작하고도 배우님 뮤지컬 보러 한국에 들어와 헤드윅, 지킬앤하이드, 맨오브라만차, 베르테르, 또 헤드윅, 스위니 토드까지 회전문을 돌았고요. 이번 명당도 개봉하면 잠깐 한국에 들어가 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계획이에요. 12월엔 지킬앤하이드 보러 가려고 뮤지컬 티켓보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먼저 끊어놨답니다. 이런 조승우 배우는 그야말로 입덕본좌, 덕후본좌, 점점 늘어나는 입덕 포인트에 입덕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덕후가 안 될 수가 없더라. 앞으로 배우님이 찬란한 무대길, 화면길, 플러스 경림 언니의 진행길만 걸으시길 항상 응원할 거고 연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승우 씨, 시리얼 안 드셔도 배부르겠어요. 많이 배부릅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분에 넘치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동, 너무 놀라운 게 명당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영화관에서 보려고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시고 또 11월에 프랑스가 저기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프랑스에서 뮤지컬 보러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분이 직접 와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차라리 고 금액, 비행기 티켓 금액을 티켓을 사서 지인들한테 주는 게 나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죠?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티켓 값이 100만 원은 될 텐데 더 되겠죠. 더 되죠. 네. 그렇죠. 성수기면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차라리 영화 티켓을 백 몇십 장을 사서 지인들한테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이거는 우진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지. 그쵸. 저희가 뭐 현답이네요. 예. 예. 진짜 대단한데 우진 씨가요. 사진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과연 어떤 사진인지 주시죠. 퇴근길인가요? 출근길인가요? 평소에도 옷을 되게 잘 입고 다니네요.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저 보세요, 완전 풀착장인데. 아이고, 우진. 또 주시죠. 사진 많이 찍. 공연 끝나고 항상 프랑스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네요. 그분 아니 여기 우진 씨가 찍은 거구나. 또 주세요.
아, 같은 날이네 아까 처음.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날이요? 저거는 다른 때예요. 근데 셔츠가 비싼데? 난 저런 셔츠 많아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바로 우진 씨의 프랑스 기숙사에 있는 덕후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와우. 그분의 기숙사예요. 이렇게 조승우 씨의 내 배우 조승우 덕후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맥시 부구. 고등학교 때 불어 시간이 있었어. 저도 불어가 제2 외국어였어요. 깨스끄세 꼬몽딸레부. 스송대 갸송. 뭐야 어려운데 잠깐만 뭘로 하지? 꼼시 꼼사. 꼼시 꼼사. 네, 어 이디베디는 독어죠. 네. 아 졌다. 또 기억나는 거. 왈라 위누젠피. 그 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아 그냥 외운 거예요? 파히 바게트. 배고파요? 빠흐이를 해줘야 돼. 흐이. 그쵸, 우진씨. 어, 대단하다. 메르시 부쿠. 예, 메르시 부쿠. 자, 일단 정말 메르시 부쿠 하는 의미로다가 지금 사연 주신 세 분. 세 분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진씨 진짜 한국 또 오셔야겠다. 세 분에게 조승우씨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명당 오리지널 포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트 980만 오. 대박 사건 난리 났어요. 오늘 여러분 축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저기 포스터 나도 받고 싶다 하실 것 같아서 10분에게 조승우 씨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명당 오리지널 포스터 10분에게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사인 포스터를 받아야 되는 이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띄웁니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치면서 시작할게요. 야! 조승우 씨. 네. 축하드립니다. 하트 1000만 돌파입니다. 아. 조승우 씨가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네. 진짜 이 1000만이 나온 적이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거는 뭐 진짜 확인해 보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 제가 배우와 수다에서 최초고 지금 이제 명예 전당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예. 네. 지금 그동안 다녀가신 분들이 아이고 많이들 오셨네. 같이 작품을 하신 분 그리고 인연이 있는 분들 꽤 있죠. 어, 박경림 씨 혼자 나오신 거예요? 이게 저희 박경림의 배우였습니다. 아 이렇게 주강에 또 저를 감사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눈에 띄죠 옷 색깔이. 네. 이병헌 씨 내부자들 함께하셨고 클래식을 함께하셨던 조승우 씨, 손예진 씨. 네. 우리 손예진 씨 아이고, 네. 예. 어, 반가운 분들 다 계십니다. 어, 여기. 네. 팟자 함께 하셨던 어, 네, 네. 유혜진 씨도 계시고. 어이구. 어이구, 참, 영광입니다. 하, 저도 영광이죠. 이병헌 씨 두 번 다녀가시고, 조인성 씨 두 번 다녀가셨거든요. 왜 병헌이 형 두 번이나 왔죠? 그 영화가 또 개봉하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아, 예. 그렇군요. 우리 조승우 씨도 다음에 또. 어, 예. 한 2, 3년 뒤에 다시 한번. 2, 3년 뒤에 빨리 와요.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너무나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사인 포스터 오늘 그 10분을 뽑아서 대구로 안전하게 포스터 보내드릴 건데 어떤 분들이 뽑히게 될지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요. 1000만 돌파 기념으로 해달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뭐 윙크, 애교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노래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노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노래 제목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서 부르셨던 노래나 OST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꽃이 피고 지듯이라는 노래 제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도 OST죠? 네, 사도입니다. 천만 기념으로 조승우 씨 꽃이 피고 지듯이 어떻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소절? 되겠습니까? 한 소절 여덟 마디 가능합니까? 콜! 자! 천만 기념으로 꽃이 피고 지듯이 들어갑니다. 마이크 들 바로 부르라고요 그냥? 아, 이렇게 무반주로 다짜고짜 무반주로 부르라고? 그러면은 반주 드려요? 아니요.
그러면 길게 부르셔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주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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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는요, 이야기부터 하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가 바꿀게요, 상황을. 이야기부터 하고, 왜냐면 이야기를 해야 더 와닿잖아요. 그럼 이번 코너가 사실은, 좀만 기다리세요. 이번 코너가 조승우 씨와 관련된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거든요. 바로 승우 이 노래. 이 코너에 그 곡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코너 속 코너처럼 넘어가 볼게요. 물 흐르듯이.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승우 씨와 관련된 노래 일단 만나보시죠. 지금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면 3D라고 뜨죠. 지금 3D 사운드로 듣고 계시니까 이어폰이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더 확실한 사운드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긱스의 짝사랑은 사실 윤종신 씨의 환생이랑 네. 그리고 남희 씨의 유혹하지 말아요가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아유에서 조승우 씨가 형태가 라이브로 쫙 릴레이로 불렀던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난 납니다. 저는 솔직히 조승우 씨를 영화에서 처음 본 게 후아유예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 배우는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지? 그래서 처음에 노래 본인이 안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본인이 부른 거더라고요. 네. 기타를 치면서. 아, 기타는 그때 누가 저기 대신 쳐주셨고요. 아니 왜냐면 연습은 해갔는데 화면에 안 잡겠다고 감독님이 그냥 안정적으로 하라고 해서 근데 결국에 화면 다 나왔어. 코드 안 잡고 있는 거. 코드가. 그래서 이 영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때 저는 저분은 뮤지컬에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뭐 뮤지컬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뮤지컬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 전부터 하셨구나. 네 그럼 한참 하고 있었을 때 몰랐네. 자 이 후아유에서 형태 이 곡들은 본인이 골랐나요? 아니면 원래 시나리오 있었나요? 감독님이랑 음악 감독님이랑 같이 고르신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 본인도 연습을 해서 부른 거네요? 예, 정해주신 걸 연습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때 인터뷰하면서 형태와 본인의 공통점은 뭐,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요. 재상과 조승우 씨의 닮은 점은? 박재상이요? 네. 이런 진지함입니까? 아, 미처 생각해보지 않아서 뭐가 닮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영화 스포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조승우 씨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네요. 네. 오늘 이제 영화를 또 개봉하고 나면 저희가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곧다, 사람이 참 곧다라고 따뜻하다, 곧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착하다. 맞아요, 조승우 씨 참. 하트 1,100만. 와. 오늘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예, 그만할게요. 내가 또 막 2천만 매 이렇게 올린다.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 이 노래 두 번째 곡 주시죠. 거기 마이크예요. 3D 사운드 마이크.
자, 저희가 방금 전에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사도 OST에 실렸던 꽃이 피고 지듯이 조승우 씨가 직접 부르셨는데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아닌데 OST만 부르셨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네. 그 사연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때는 제가 Man of LaMancha라는 공연을 뮤지컬, 네. 하고 있었을 때예요. 10주년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랑 후아유랑 고고70을 같이 했었던 음악감독 방준석 감독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을 왔어요. 다짜고짜 자기도 왜 나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OST 한 곡 부를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사도라고. 아, 그 형이 사도했어? 응. 맞다고. 어, 근데 왜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 했더니 얘기해도 되나? 원래 부르려고 했던 분이? 불러주기로 하셨던 분이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이 안 돼서 급하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승우야. 급하게 녹음을 해야 된 사람이. 그게 더 웃겨. 왜 나한테 연락을 해? 난 노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되게 문득 떠올랐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조조로 가서 사도 영화를 보고 형한테 연락할게 해서 조조로 혼자 가서 사도 영화를 보는데 송강호 형님이 이제 유아인 씨 뒤주에 갇혀서 사도세자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 흘린 장면이 있어요. 너무 슬프다. 그 장면이 너무 슬퍼서 꽤 많이 울고 바로 연락해서 하겠다. 녹음하겠다. 그래서 바로 가서 3시간 만에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가 내 얼굴 한번 만져줘 라는 가사인데 그 가사는 제가 원래 다른 가사였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송강호 선배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부분만 딱 제가 내 얼굴 한번 만져줘로 조승우 씨가 가사를 바꾸신 거죠. 네. 본인이 느낀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너무나도 재밌었던 경험이고 제가 다른 영화의 OST를 부른다는 것도 되게 색달랐고 그쵸? 저는 조승우 씨가 여기 나왔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나오셨는데 근데 참 희한하네요. 당연히 그렇게 연락이 오면 안 할 것 같은데 했다라는 게 더 놀랍기도 하고 워낙에 제가 방준석 음악 감독님이 예전부터 유명한 이제 밴드였잖아요. 저도 팬이었어가지고 원래부터. 만약에 그렇다면 방 감독님께서 다시 또 다른 작품을 하시면서 승우야 큰일 났다 또 부르기로 한 사람이 야 연락이 안 된다 큰일 났다야 한 번만 더 불러줘라 그러면 또 하시겠습니까? 영화 보고? 보고. 아 보고 보면 그래서 또 하겠다. 아 영어 방준석 감독님 저한테 밥 한 번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 영화 보고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뭐 퍼펙트 감사할 따름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조승우 씨 준비되셨나요? 네. 1157만이에요. 1158만 하트 기념으로 꽃이 피고 지듯이 한 소절 박수로 청해주겠습니다. 그 맨 앞에만 틀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사가 나올 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또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크 드릴까요? 주세요. 요건데 에코가 너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좋아요? 가지고 아 이게 AR에다가 질문으로 고글이 갑자기 자 요거를 제가 꽃이 피
아, 바로 나오네요. 조승우. 요거 저작권이 얼마나 나옵니까? 실현자에서. 아, 저는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불렀는데 실현자인데? 안 받았어요. 진짜요? 저는 저기 방준석 음악 감독님한테 다. 저는 착각의 늪으로 1년에 한 2만 7천 원 정도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죠. 나 깜짝 놀랐어요. 이만 아직도 빠져. 그리고 제가 가요계에서 빠졌죠. 자, 요거 한번. 어이구, 없어졌어. 아이고야. 없어진 걸로. 찾았어요. 아, 왔어요. 자. 한 소절입니다. 방준석. 나이처럼 가득합니다. 아픔을 남겨두고서 당신과 제가 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코너 진행해 볼게요. 박경님의 불러드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자, 조승우 씨가 듣고 싶은 노래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조승우 씨가 앞에서 잘 끌어주셔갖고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곡? 본인 노래. 제 노래요? 착각의 늪? 그거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어요. 아, 진짜로요? 듣고 싶어요. 저는 뭐 발라드, 재즈 이런 것도 잘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굳이 제일 잘하시는 곡.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조승우 씨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지금부터 게임입니다. 제가 착각의 늪을 불렀을 때 몇 점이 나올지를 조승우 씨가 예측을 해서 맞으면 제가 노래를 하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했다, 못 맞췄다 그러면 저기 벌칙판에 벌칙을 적고 하셔야 됩니다. 자, 조승우 씨. 네. 80점. 이상? 이하? 이상. 80점 이상? 아, 근데 내 노래인데 80점 이하가 나오는 것도 웃긴데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이야, 굉장히 지능적일세.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몰라요. 80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승우 씨 만약에 본인이 실패라면 어떤 벌칙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제 벌칙을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올려주세요. 조승우 씨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아,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명당 이행시 올라오네요. 명당 이행시. 이행시. 그리고 아까 보니까 DJ를 되게 잘하시던데 추석 인사 ASMR 어때요? ASMR 잘 자요. 추석 잘 보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79점 나오라고 지금 다들 비나이다 하고 계시는데요. 포스터 본인 달라고 내 마음속에 저장해 달라는 분도 있고요. 아 그거 하정우 형이 막 이상하게 한 거 그거. 저장인 거. 그거 이 자리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하시겠어요? 저장 좋아요. 저장. 그 뭐 계속 하라는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했잖아요, 형이. 그렇죠. 그러면 저장으로 하시겠어요? 끄끄끼끼 하시겠어요? 저장으로 하시면 끄끄끼끼가 뭐야? 저장.
저장 가고. 그리고 제가 하나 얹어볼게요. 우리 또 조승우 씨. 저한테 밥 싸기 어때요? 아, 저도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밥 싸기. 저한테. 자! 좋습니다. 과연 저는 79점이 나올지, 81점이 나올지, 아니면 소름 끼치게 100점이 나올지. 자, 우리 또 조승우 씨가 꽃이 피고 지듯이 인생을 불러주셨으니 착각에는 제목으로. 아, 이거 너무 좋아했어, 이 노래. 진짜?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좋았어요. 노래방에서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노래방에서는 안 불렀고, 예전에 조정석 씨랑 헤드윅 무슨 연습하는 거 인스타에 이렇게 동영상 했어요. 그때 조정석 씨가 막 기타 치면서 저는 막 춤추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착각의 안무였어. 그러니까 안무만 착안한 거지 노래는 안 불러본 거지? 안 불렀죠. 자,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브로. 사실 제가 이 노래 오, 바로 나왔어. 바로 나오죠. 제가 사실 요거 말이죠, 번호도 외우고 있는데 그럼 너무 좀 그럴까봐 모양새가 없어 보일까봐 누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 네, 준비됐어요. 왜 창피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분들 왜 창피하세요? 저기 여기 스태프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아, 부끄러움은 제몫이에요. 좋아. 우리 조승우 씨 오늘 배우와 수사에 나와주신 조승우 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당 대박을 기억하면서 그가 있는 그곳이 명당이세요. 가자! 48점 나왔습니다. 48점. 너무 창피해. 자. 저는 아주 좋은 최선을 다했어요. 어, 진짜로?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왜? 나 딱 봐도 처음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박경림 씨니까 제가 뒤에서 이거 했지. 아, 대단하네. 근데 맴돌 때 그 스텝이 굉장히 좋았어요. 두 스텝 밟았어요. 두 스텝 밟았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두 스텝. 자. 80점. 진짜 이것도 꺼졌어. 내가 너무 놀라갖고 V앱을 꺼버렸네. 아, 여러분. 아, 나 진짜. 아, 너무 나한테. 좋아요. 너무 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제가 아직도 집에 테이프랑 CD가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명절 선물로. 그거 막 난리 났어. 그거 난리 났어요. 현우 터졌다고. 여러분. 하하.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이 노래. 자, 게임은 게임이잖아요. 제가 40 몇 점 나왔잖아. 48점이 나왔잖아요. 80점은 뭐 꿈도 못 꾸는. 자, 과연 내 마음속에 저장이냐?
아, 내가 진 거구나. 졌어요. 아. 지금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아, 이런. 일로 오세요. 네. 조승우 씨 너무 좋아하더라. 자, 돌려주시죠. 과연 조승우 씨 발칙은? 대박. 자, 조승우 씨. 네. ASMR 아시죠? 요즘 진짜. 근데 본인은 불면증이 없으니까, 불면증 많으신 분들이 속삭이듯이 ASMR로 많이 틀어놓거든요. 요거 짤로 만들어서 조승우 씨를 늘 자기 전에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네. 추석 인사를 여기 이제 마이크거든요. 이렇게 ASMR로 대고 하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고 하면 돼요? 여러분. 아, 이렇게 작게 하는 거예요? 그게 ASMR이에요? 여러분. 그게 ASMR. 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피라미드 힙이 모여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도 잘 되게 꼭꼭 씹어 드시고 그렇게 다 드시고 나면 너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당도 한 번씩 봐주세요. 저희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 찍은 영화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제가 명당 지금 홍보하러 나온 거거든요. 공부하러 나와서 제가 착각에 늪 춤도 추고 그랬어요. 많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리 추석이에요. 잘 자요. 나 진짜 잘 보냈어요. 아니 보통 이런 거 부탁하면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명단 파이팅!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정말 대화를 나누시네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있죠. 지금 이어폰으로. 어, 지금 난리 났어요. 10번 볼게요. 되게 잘 들... 눈물 나요. 눈물 나올 것 같아. 오빠 목소리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사인포스터 받으실 10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포스터를 받으실 10분! 바로 몽아님, 리롬님, 리롬입니다. 리롬. 그리고 김혜진님, 하솜님, 현정님, 연수님, 이보시계님, 러브88K님, 조승우가 장르다님, 그리고 김수정님. 이렇게 10분께 저희가 사인포스터 대구로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메가박스 플러스M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 성함, 아, 이름, 그리고 연락처, 포스터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안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승우 씨. 네. 조승우 씨. 네. 이거 재밌어서. 어, 재밌죠?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초집중하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조승우 씨, 네. 이 다음 주자 누군지 모르는데 몰라요. 그분에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그거 깜빡한 거 우리 막 착각에 눈 파는다고. 누군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아직 섭외가 안 된 거군요. 아니요. 아직 섭외 안 된. 과연 섭외가 안 됐는지. 가만 있어봐. 여기 마동석 형 있나? 아 여기 있나? 나오셨죠. 어 그러면 우리 다음에 나올 영화 뭐? 아 박재상 씨가 또 추측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영화에 누가 나올까요?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조승우 씨보다 후배입니다. 네, 자 조승우 씨 질문 남겨주시죠. 어 다음에 저 다음에 47회? 27회.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48점. 아, 48점. 그것도 했지. 어, 27회, 배우 왓수다에 오시는 정말 멋진 배우님. 어, 혹시, 뭐랄까요.
다음에 여기 나오셔서 착각의 늪을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혼자만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우리 경림 씨의 명곡 저는 매 주마다 듣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29,000원? 29,000원. 저작권료 29,000원씩 들어온다는데 조금만 해서 30,000원 채우고 싶어요.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역주행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착각에는? 이 정도 분위기. 조승우 씨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박보영 씨랑도 한번 같이 불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남자 배우 중에서 처음이에요, 조승우 씨가.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주자, 저와 착각의 눈물. 그분 처음에 나오자마자 가실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V 무비 채널 구독 꾹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승우 씨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했어요, 우리가. 좀 졸려요. 몇 시에요? 졸리게 됐죠. 지금 10시 40분 다 돼가요. 1시간 40분 했어요, 우리. 우리 원래 1시간이라고. 원래 1시간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이건 뭐 뒤에 뭐 그게 없나 보죠? 없어요. 우리 광고도 없고. 광고 없구나. 네.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하트는 정말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335만. 진심으로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방송을 레전드가 돼서 다시 보기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3만 명이 들어와 계세요. 아, 정말 실시간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명당 개봉이 6일 남았습니다. 네. 명당을 봐야 하는 이유 6자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자, 이제 주무실 시간인데. 네. 조승우 씨. 명당 어떤 영화인지 6자로. 1300만 하트. 아닌데. 이거 죄송합니다. 명당 짱이니까. 명당 짱이니까 딱 6자네요. 아, 너무 준비 안 한 티 난다. 너무 아니요, 죄송해요. 좋아요.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었는데. 진짜 명당 저도 봤지만 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암투와 뭐랄까 괴략 그런 것도 굉장히 볼점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정말 아름답게 나오고 이렇게 멋진 직관이라니. 저는 감히 6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승우 나온다. 그거면 끝 아닙니까? 지성도 나온다. 아, 유재명 나온다. 김성균 나온다. 이원근 나온다. 백윤식 나온다. 난리 났네요. 자, 우리 조승우 씨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믿고 보게 되는 영화 명당.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9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추석 때 온 가족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오아시스 이후의 토크쇼에 그 방송 30분짜리였는데 아니에요. 그 방송 30분짜리였어요. 나도 나갔다니까요. 녹화는 더 길게 했겠죠. 아닌데. 방송은 30분 나왔는데. 저 되게 길게 했는데. 그래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1시간 40여 분을 함께 해주신 조승우 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당 파이팅! 조승우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300만 하트만큼 1300만 들게 해주세요.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명당. 다음에는 착각의 늪도 불러주세요.